안녕하세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팟캐스트 최희의 건강홈런입니다. 오늘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시행하는 자동차 보험 심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국민들이 자동차 보험 심사에 대해서 무엇이 궁금한지부터 알아볼게요. 함께 보시죠. 자동차 보험 심사가 뭐예요? 원래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하던 거랑 뭐가 다른가요? 자동차 보험을 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요? 네, 정말 다양한 질문들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럼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이 자동차 보험 심사센터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실 김인는 차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런데 저는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자동차보험심사 딱 이렇게 연관이 잘 안 되거든요. 정확히 어떠한 업무를 하고 계신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동차 보험 심사는 환자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그 진료 비용을 청구를 하면 저희 심사평가원에서는 기준에 맞게 진료를 하였는지 심사를 하게 되고요. 심사 결과를 보험회사에 안내를 하면 그 진료 비용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각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에서 심사를 했었는데요. 네. 7월 진료분부터는 저희 심사평가원에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에서 하던 역할을 7월부터 이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하게 된 것인데요. 왜 그렇게 된 것인가요?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자동차 보험 경우에는 일부 의료기관과 환자들이 도덕적 해이로 인해서 좀 부당한 진료 비용이 발생을 많이 했고요. 네. 또 심사 주체가 여러 보험사와 공제조합으로 나뉘어져 있다 보니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분쟁도 많이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2010년도에 이제 보건복지부, 국토부, 금융위원회 등 6개 정부 부처가 만나서 자동차 보험 개선 대책을 발표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2012년도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이 돼서 저희 심사평가원에서 위탁 심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 자동차 보험 심사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분쟁이나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그 역할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으로 넘어오게 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좀 어떤 점이 달라질 걸 기대해 봐도 좋을까요? 네, 첫째는 현재 의료기관에서 종이로 청구하던 것을 전자청구로 하게 돼서 청구 및 심사 제도가 투명화되고 시스템화됩니다. 둘째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사 전문 인력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서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는 심사가 가능해지고 제3자적인 입장에서 객관성 있고 공정한 심사가 될 것입니다. 셋째는 심사 주체가 일원화되면서 종전의 수가기준 적용의 일관성이 높아져서 이해 관계자간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조금 더 공정하고 체계적인 자동차 보험 심사를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7월 1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시행되는 자동차 보험심사, 이제 어떤 내용인지 잘 아셨죠? 꼭 기억해 두셨다가 여러분들께도 유용한 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희의 건강홈런,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한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